아. 직업 대한민국 최고의 MC 맞죠? 네, 뭐 MC입니다. 네. 예, 예. 평소에 강빈기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트너였어요? 네. 아주 몸이 좋은 사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평소 빈혈일까 걱정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 빈혈에는 좀 자신이 있으셨네요. 그러면은 아내의 빈혈은 남편의 사랑과도 직결 안 되는데 결과 나오기 전에 네, 남편 분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여보 응원해주세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네. 정은하 씨의 신호등 결과 보여 주세요. 비타민 안방 마님. 정은하 씨의 뼈 건강 결과를 공개합니다. 우리 MC의 자격들 있는 거예요? 정 MC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익숙해져. 자, 저기 자, 네네. 자. 예. 이렇게 체크 미리 하시는 게 좋아. 예. 어허, 이거 큰일입니다 오늘. 비타민 MC까지도 황신호가 나온 다른 분들도 결과 궁금하실 때 그 빈혈을 알아보는 지표인 헤모글로빈 수치로요. 출연자 전원의 비타민 랭킹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김선홍 씨 11, 정은하 씨 12, 정은하 씨 9위를 낳는 한혜림, 최연, 노주현, 이면희, 김재 13, 김종서, 성동일 14, 이세창 15, 이특 16. 아, 이거 말이죠. 네, 저희가 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헤모그룹 수치뿐만 아니라 적혈계 모양이나 저장철, 여러 가지 원인 검사를 했는데 참가자들 대부분 다 검사 결과 좋습니다. 채연 씨 보시는 것처럼 헤모그로빈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장철이 좀 낮아요. 아하. 저장철 수치가 한 13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 참가자 중에서 저장철이 가장 높은 분이 성동일 씨의 경우 275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13. 아니, 13에 270일 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정상을 얘기할 때 10에서 280 정도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채연 씨는 저장철이 뭐 정상 범위 중에 낮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심하면 빈혈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균형적인 식사를 통해서 빈혈을 예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네. 그리고 김세롬 씨도 뭐 제일 낮게 나왔지만 수치가 11.9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다이어트 자주 하신다니까 혹시 그런 게 원인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빈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빈혈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식사하고 철분 공급을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잠은 좀 덜 자야 되나요? 뭐 별 상관 없습니다.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 좀 꿔야 돼. 근데 가장 걱정되는데 우리 정은하 씨 참 걱정스러워요. 오늘 올라가시긴 잘 올라가셨네. 제가 추천을 잘했는데 네. 왜 황신호예요? 정은하 씨는 수치가 12.1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 범위이긴 한데요. 다 두 분하고 다른 경우는 두 분은 이제 철분이 모자르는데 정은하 씨는 저장철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철분을 보충해야 될 경우는 아닌데 혹시 헤모그로빈을 좀 낮게 유지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슈퍼 처방전, 저를 위해서도 필요한 슈퍼 처방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두 명의 여인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왔는데요. 철없는 여자, 철든 여자가 지금 각자. 그리고 아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예. 음식이 좀 적당한 음식일까요? 혈색들이 달라요. 네, 아, 많이 달라요. 예. 예.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죠.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예, 그 저희가 먹는 음식에 있는 철분이 먹는 대로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그렇죠. 섭취량이 한 10% 정도만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음식에 철분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나 흡수에 좋은가도 봐야 되는데 우선은 철이 좋은 음식으로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고기가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철분도 많고 수율도 좋고요. 뭐 그러니까 조개 같은 경우도 뭐 육류기 때문에 철분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녹색 야채에도 철분은 많이 들어 있는데 과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흡수율이 좋은 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육류보다는 좀 철분 흡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철분은 많이 들어있고요. 제 철에 좀 많이 넣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뭐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음료 가운데는 이제 오렌지 주스. 네. 아까 녹차 얘기했는데. 예, 여기 녹차 여기 있네요. 녹차. 네. 네. 그 철분 흡수를 억제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탄닌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차나 홍차나 커피 같은 경우들이 철분의 흡수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녹차도 좋지 않고 커피도 좋지 않고 좋지 않고요. 홍차도 좋지 않다. 네, 홍차도 좋지 않고 그에 그 속쓰린 분들이 이제 그 속쓰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제산제 같은 걸 자주 드시는데 제산제도 철분 흡수를 많이 억제하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동맥경화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스피린이 위 점막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위 출혈 때문에 빈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은 음식만 가지고는 그 빈혈의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철분 제제를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분 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추천하는 거는 저 약 한 알에 철분이 한 100mg 정도 들은 약재를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복용을 권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복용을 하면 일단 헤모글로빈은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지만 몸 안에 저장되는 철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그러니까 저렇게 저 정도 양을 먹어야지 사람 몸 안에 충분한 양의 철분을 저장을 하게 되고 다시 재발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빈혈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의 경고 증상입니다. 빈혈을 간과했다가 중대한 병의 진단을 늦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빈혈을 진단하고 스스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맞아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또 알아두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네.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577-1000번 건강보험 고객센터인데요.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등의 각종 민원상담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장제비 등의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네. 본인이 내가 올해 건강검진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요거 역시 1577에 1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본인의 건강검진 여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1577에 1000번인지 2000번인지 전화하면 또 뭐 해당 부서가 아니네, 뭐 바쁘네, 뭐 아유 막 짜증나더라고. 저는 그냥 보험 혜택 없이 하나도 받으려고 해요, 열받아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바로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빠르고 건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위대한 밥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봄맞이 내 몸의 원기 충전을 위한 상큼한 봄나물 속으로 봄나물 위대한 밥상.